화사한 햇살에 청정한 공기를 즐긴 것도 잠시 봄날의 방해꾼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들어오면서 여기에 국내 대기도 정체됩니다.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여기에 낮 동안 기온도 올라서 덥고 답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없이 하늘 자체는 맑겠는데요. 대기는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흘째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메마른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림청은 이번 석가탄신일 전후로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시행합니다. 사찰 연등 행사나 산행을 위해서 산에 오르신다면 산불 안전수칙을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12도, 세종은 6도 등으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고 광주 27도, 대구 28도, 세종도 역시 2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고요. 한낮에는 긴 소매 차림이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많은 지역에서 27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